아마 쿠웨이트 외교관도 상당수 많이 좀 축소됐을걸요? 당시 좀 어땠어요? 네, 그때 그 연이어 핵실험과 그리고 미사일 그 대륙간 탄도 로켓 그런 실험을 하면서 유엔 대북제재 결의안이 발의가 됩니다. 네. 그 중에 하나가 2371호라고 있는데 우선 대사를 추방하고 또 외교관 수를 축소하고 또 그 해외에 나와 있는 북한 그 노동자들을 2019년 12월 22일까지 100% 다 귀국시킬 때에 대한 그런 내용에 들어가 있습니다. 야. 그러다 나니까 직격탄으로 맞은 게 쿠웨이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쿠웨이트에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한 1만여 명 정도의 북한 인력들이 나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보러들이는 그 외화도 만만치 않았거든요. 사실. 제일 활발했기 때문에 제일 큰 피해를 입게 되는 거예요. 핵실험을 한 이후에 노동자들 우선 고주갱신을 해주지 않습니다. 입구 파도 못 있어요. 감옥에 들어가야 되니까. 그래서 할 수 없이 불법 고주자가 되니까 나가게끔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미국이 원했던 거는 북한으로 흘러들어가는 모든 자금줄을 다 100% 다 차단하는 겁니다. 사실 제가 그 파견될 때 그 당시에는 제가 쿠웨이트 주재 북한 대사관 참사로 2급 참사로 제가 발령을 받아가지고 임명됐거든요. 그런데 소창식 대사가 강제 추방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공속을 메꿔야 되니까 차석이었던 제가 부득불 대사 대리를 맡게 됐습니다. 그때부터 하셨네요. 좋으신 거 아니에요? 승진하신 거예요? 아, 승진하. 이게 기쁠 수 없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대사는 추방돼서 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여기에 한 10명 정도가 있었는데 절반으로 축소하다 나니까 5명이 다 귀국을 했습니다. 나머지 인원 5명 중에서 대사마저 갔으니까 4명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4명에서 쿠웨이트, 아랍에미레이트, 카타르에 종계되어 있는 1만여 명의 북한 인력들을 100% 다 귀국시키는 데서 사고가 나지 않도록끔 그렇게 하는 대열 관리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더욱이 중요한 거는 이 사람들이 받지 못한 그런 미수금 문제도 또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쿠웨이트 정부에 또 항의를 해가지고 이 돈을 받는 그런 작업도 조금 했습니다. 제일 우려했던 게 이렇게 근로자들 속에서 탈북 러시가 있지 않겠나라는 그런 두려움이 굉장히 컸습니다. 근데 이들 속에서 또 조금 자유를 원한다라는 사람들은 또 탈북을 또 하게 됩니다. 근데 탈북도 정말 목숨을 건 탈북이거든요. 그러니까 잡히는 경우에는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 한 개 회사에 한 명의 보위원이 나가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한 8개 회사가 나가 있으니까 쿠웨이트만 한 8명, 9명 정도가 됩니다. 이 사람들이 탈북하는 사람들을 잡아가지고 이 생다리를 꽂고요. 이 생다리를 꽂고요. 우와. 찍습니다. 정강. 예, 정강이 그러니까 인대가 다 부러져 나가고 꼬꼬져 나가는. 그렇게 하고 여기다 깁스를 합니다. 예, 도망가지 못하죠. 도망가지 못하죠. 그러고 또 여기다 뭘 어떻게 하냐면 그 디아라고 수면제가 있어요. 항히스타민제라고. 이걸 먹이게 되면 이렇게 반정신 쭉 그러니까 딸딸한 기분에 이렇게 수면제이기 때문에 예, 맑질 않거든요. 가자는 대로 따라갑니다. 그래서 호송 인원이 이제 쭉 데리고 가서 베이징까지 호송을 하거든요. 그 다음부터는 베이징까지 가게 되면 다 된 거니까 열차 태워서 뒤에 보내요. 그런 식으로 했었습니다. 진짜 사람이 그래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기부수 한 사람 어지요? 예, 기부수 한 사람 이게 저희가 비행장에 나갑니다. 그러니까 나가서 이렇게 발에다 주고 하거든요. 이렇게 나가게 되면 기부수 한 사람이 그 보위부 성원들 두 명에서 호송을 하거든요. 쭉 데리고. 그게 사실은 지금 현대 사회에서 벌어질 수 있는 일이냐고요. 이게 사실은 우리가 예전에 어떤 미국 역사 보면 미국의 흑인 노예들이 도망을 갔을 때 농장주들이 하던 짓들이잖아요. 사실은 발목을 뭐 도끼로 자른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했던 이게 지금 이게 말이 됩니까? 사람이 할 짓이면 어때죠? 그렇죠. 네, 그리고 중세기에서나 있을 만한 그런 일인데 아직도 이 지구상에 그런 행위가 벌어진다는 것 자체가 망신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된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어쨌든 간에 국제적으로 이제 왕따가 되는 거예요, 북한이. 그쵸. 예. 좀 곤란하셨을 거예요. 정말 곤란하죠. 정말 곤란합니다. 저런 엄청난 테러가 있었는데, 이거는 분명히 말레이시아입니다. 쿠알라룸푸르 공항이고요. 그때 대사님은 쿠웨이트에 계신 거죠? 예, 쿠웨이트에 있었습니다. 어떻게 받아들이셨어요? 예, 일단 이게 국제 언론을 통해서 뉴스를 통해서 지금 온 세계에 다 퍼져나가지 않았습니까? 특히 북한 뉴스와 관련된 아주 핫 뉴스들 이런 거는 다 대사관들에서 이 캐치를 해가지고 북한에 보고를 합니다. 근데 이게 아무래도 김정남 그 피살 사건이다 나니까 이거를 쭉 캐치를 해가지고 북한에 보고를 했는데 3일이 지난 후에
전보 하나가 날아오는데 그 전보가 뭐냐면 대사 친전입니다. 그 친전이라는 건 아시다시피 대사만 봐라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절대 보면 안 됩니다.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주제국에서 보도하는 김종란과 관련된 모든 전보 내용은 딱 일부상 친전으로만 보내라. 또 일부상 친전이라는 건 일부상만 봐라 이 설입니다. 다른 사람들 절대 보지 못하거든요. 그런 방식으로 해서 이 김종남 피살 사건에 대한 거를 은폐시키려고 그러니까 북한이 아마 이런 그 농간질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이만갑에서 최초 공개하는 것인데 제가 2017년 7월로 기억이 됩니다. 7월 달에 제가 북한에 그러니까 출장차로 들어갔다 나왔거든요. 그때 제가 평양에 가서 저 외무성에 갔었는데 당시 말레이시아 그 대사였던 말레이시아 주재 북한 대사였던 강철 대사라고 있습니다. 네, 유명. 예, 이 강철 대사가 2017년 3월에 말레이시아 정부로부터 추방을 당합니다. 강제 추방. 네, 네. 그렇게 돼서 이 사람이 북한에 왔는데 한 4개월 지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오다 가다 지금 복도에서 만나가지고 그분하고 저녁 식사 한번 하자 이렇게 약속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녁 식사를 같이 하는 와중에 그 강철 대사가 하는 말이 안전 대표가 그 나쁜 놈의 새끼면서 막 욕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어떤 일이냐, 무슨 일이냐 하고 물어봤더니 이 안전 대표라는 놈이 그 전에 예행 연습을 다 했답니다. 김종남을 암살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베트남에도 왔다 갔었고 또 말레이시아도 또 밟아봤고 예, 그리고 또 집을 마련하고 하는 걸 다 이 안전 대표가 마련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아 이거 진짜냐 그러니까 아, 어디 가서 말하지 마라. 자간 어쨌든 자기는 이 사람이 1년밖에 안 됐었거든요. 아무것도 모르는데 자기는 그저 도창을 맞아가지고 이렇게 추방. 예, 강제 추방당했다는 이런. 또 그 내용을 몰랐다.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됐냐. 그러니까 이 북한의 이제 안전 대표들은 자기 보위부하고 또 같은 그러니까 조신 연락을 자기네 따로 합니다. 그러니까 외교부의 그 외무성 라인을 이용하지 않고 자기네 그 특수 이런 변신 프로그램을 따로 가지고 있습니다. 원장비가 따로, 예, 따로 있습니다. 이 대목이 되게 뉴스 밸류가 있는 말씀을 지금 굉장히 해주신 게 뭐냐면 북한은 공식적으로 지금까지도 김정남 암살을 자기들이 저지르지 않았다고요. 그렇죠. 방금 말씀하신 강철 대사. 저희 그때 당시 TF팀을 꾸려서 취재진을 말레이시아로 급파해서 저희도 강철 대사 취재하려고 했는데 저희 마이크 앞에 강철 대사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This incident is politicized by Malaysia in collusion with South Korea. 사전에는 몰랐던 것 같은데 사후에는 강철 대사가 안 거거든요. 인지하면서 강철 대사가 쫓겨나기 전에 우리 북한의 수행이라는 게 가짜라는 거예요. 추호도 우리 북한은 이 일에 연루돼 있지 않다라고 외신들과 국내 취재진 앞에서 목소리를 높이고 나중에 이제 추방 당하고 북한으로 가서 류현우 대사님이 만났는데 거기서 이제 그렇죠. 그 보위부 안전 대표 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와. 이 자식이 나 모르게 일을 벌였다. 알고 있었네. 강철 대사가 사실 뒤통수를 맞은 거죠. 예. 한준명 선생님 어디 계셨어요 그 당시? 아, 그때는 탈북하고 그다음에 있다가 영국에 제가 좀 대학교 공부를 배우러 갔었거든요. 그때 거기서 들었거든요. 아, 들었는데 그때 제가 좀 각인된 게 이지연이라고. 그게 베트남 소개를 했거든요. 베트남어에서 1인자예요 북한에서. 그 사람만큼 잘하는 사람이 없거든요. 근데 가가오게 된 거는 원래는 베트남 대사관에서 국가안전보위성에 의해서 잡혀간 거로 돼 있거든요. 한국 드라마를 봤기 때문에 야는 1년 만에 잡아갔는데 우리가 소식 듣기는 2012년도 김일성이 백돌 때 대사령으로 나왔다. 나왔는데 이게 다 꿈인 거예요. 그때 보니까. 그다음에 후에 내가 베트남에 있는데 국가대표단으로 또 들어온 거예요. 근데 이게 과오를 범했던 사람이 해외에 못 나오거든요. 원칙적으로. 근데 이게 아까 대사대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대사관에 보고를 안 하고 없어진 거예요. 네 명이 지금 들어와서. 그다음에 행방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다. 모르는데 그래서 우리는 설마 뭐 이런 작전이 있을지 모르니까 어디 나왔다 갔겠지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후에 알고 보니까 이게 잡아간 것부터 시작해서 대사관에가 베트남에 다시 들어와서 행적으로 없어지고 이런 게 먹던 다 이게 그전부터 작전인 거예요. 우리만 모르고 오랫동안 치밀하게 했네요. 네. 보니까. 사실 이게 네. 사건이 발생한 지 상당한 시간이 흘렀지만은 지금도 이제 영상을 보면 뭐 섬찟한 느낌이 들 정도로 이런 상황인데 당시에 북한 공작원들 또 북한 대사관 대사를 비롯한 이런 움직임 또 거기에 동원됐던 베트남 여성들 뭐 이런 증언들이라든가 그 공판 내용을 보면 김정은 북한의 지령에 의한 게 뭐 너무나도 명명백백하죠.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상황이나 이런 것 때문에 외교관계나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말레이시아 당국도
적절한 선에서 절충을 하는 바람에 지금 사건은 이제 좀 뜨뜻미지근하게 그냥 종결이 돼 있는 상태인데 여러 가지 그 이후에도 나오는 진술들 뭐 핵심적인 관계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제 좀 명명백백하게 드러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오늘 유 대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도 그 하나의 그 파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권력을 위해서 뭐 이복형뿐만 아니라 고모부도 살해하고 이런 봉건적인 왕조의 실체 이런 것들이 그대로 드러나는 그런 상황이다.